오픈AC 플랫폼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오픈AC와 머신러닝 그리고 소셜 펑션이라고 하나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이죠.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오픈AC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니까 어떤 기존에 있는 인프라, 그죠?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서 코어 부분을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마이너스한 다음에 그 마이너스된 부분에 새로운 코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OP의 목적입니다. 그 인프라에서 어떤 코어를 제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번 시리즈의 목표가 그거죠. 기존에 있는 인프라에서 코어를 제거하는 방법과 그 제거된 코어에 새로운 코어를 채우는 방법, 그것들이 이 시리즈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픈AC는 한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펑션입니다. 펑션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펑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펑션에 의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말 그대로 펑셔널 오리엔티드 프레임워크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펑션이든지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펑션이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는 그 작성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는 짜장면을 반죽하는 펑션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약국에서 약품을 조제하는 그러한 펑션을 작성하고 싶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펑션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주제가 SF 부분인데 SF라고 하는 건 코딩 패러다임이죠. 하나의 코딩 패러다임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패키지 매니지먼트라든가 버전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펑션을 작성하고 퍼블리사이즈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왜냐니까 기존의 코딩 패러다임의 경우에는 어떤 펑션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작성된 펑션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그게 더 큰 문제였죠. 버전 관리라든가 패키지 관리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펑션 오픈AC에 있는 모든 펑션들은 OpenAC 프로토콜 다른 말로는 SF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OpenAC 프로토콜을 통해서 자바로 작성된 펑션이 파이썬으로 작성된 펑션과 서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펑션들은 그 성능이라든가 이미 비슷한 종류의 펑션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신규성이죠. 그렇죠? 신규성 여부를 평가받게 됩니다. 요거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견우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모든 펑션들은 견우에 의해서 견우라고 하는 딕셔너리 펑션 일종의 사전입니다. 사전에 등록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펑션들은 하이어아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보니까 폴드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런 폴드 구조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드 구조는 개발 과정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디렉토리에 어떤 펑션이 속하는지를 정리하지만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나면 모든 펑션들은 사전과 똑같습니다. 사전에 보면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의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BCD 순서대로 쭉 나열 되잖아요. 그와 같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 사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어떻게 계층구조 없이 구성되는지도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모든 펑션은 그 자체가 자신의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펑션이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가진다. 은행 계좌를 가진다는 말은 돈을 벌거나 혹은 지출할 수가 있단 말이지. 다른 펑션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오픈AC 플랫폼에서는 사람도 펑션이고 펑션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 자체도 그냥 하나의 펑션이에요. 모든 개인들이 하나의 펑션으로 모든 법인들도 하나의 펑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다른 모든 펑션들이 각기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제 SF 프로토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이어지는 주제 같은 경우 이러한 SF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기존의 코딩 코스트,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투입량의 10% 수준만으로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코딩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코딩 패러다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딩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한 비용의 10분의 1로 프로그램을 작성,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ESP 펑션의 목적입니다. 또한 디센트럴라이즈다. 이건 역시도 다른 블록체인 기술과 마찬가지로 어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추구하고 있는데 펑션 구조 자체도 디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펑션의 디센트럴라이저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니까 어떤 중앙의 서버 없이 그죠? 펑션들이 자유롭게 서로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성되느냐니까 모든 펑션들에게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고유한 IP 주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IP 주소를 갖는다고 하는 말은 이 펑션들이 전 세계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다든 다 웹 HTTPP 그러니까 웹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OP는 기존의 인프라에서 코어를 제거하고 그 코어를 제거한 자리에 새로운 코어를 채워넣는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인프라가 추구했던 원래의 목표를 좀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OpenSSH 플랫폼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어를 마이너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제가 바로 이제 실제 OpenSSH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OpenSSH 플랫폼이 이전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저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피 폴더 속이죠. 여기 있는 내용은 그대로 코어 모듈들에서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토 드라이빙에서 이름을 일단 하나의 카, 그죠? 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도 가능합니다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마다 하나의 고유한 어떤 제공되는 펑션, 카 TS라고 하는 이름의 펑션 하나 할당을 하는 거라죠. 얘네들은 이제 얘가 모든 자동차의 컨트롤 합니다. This function, function share control. Control the driving of a vehicle. 자동차를 제어하고, 그리고, 일단, collect, 라고 하죠. collect,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데이터. such as GPS 좌표. 고정밀 GPS입니다. 그리고 super, 울트라 프리사이스 울트라 프리사이스 GPS 오차가 1cm 미만이라는 거죠. 그죠? GPS coordinate 좌표 coordinate 하고 time 현재 시각 그죠? 타임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타임도 다른 자동차들하고 타임이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자동차마다 타이머가 부착될 텐데 그 타이머들 중에 오작동하는 타이머가 있다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이 자동차는 GPS 좌표상으로 어디에 있다 이렇게 이것이 다른 자동차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시각이 틀려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어쨌거나 이 타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current passengers 현재의 승객 수들 또는 cargo 그죠?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이 다 and so on 이 펑션들이 수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펑션이 나중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assume 할 텐데 잠정적인 assume을 여기다 적어놓는 게 낫겠네요. 위에. 자, assuming every car is equipped with a Linux machine. 하나의 Linux 머신이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such as Arduino라든가
아두이노 혹은 또는 또 뭐가 있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라즈베리 파이.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라즈베리 파이가 또는 뭐 other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와 같은 리눅스 머신이 장착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자동차. 그래서 이 CatTS가 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와 소통을 하는 것. 소통을 통해서 해당 자동차를 통제해야 될 겁니다. 근데 자동차를 실제 통제하는 것은 이 리눅스 머신이 통제하는 거고 이 카는 이 리눅스 머신을 통제하는 거죠. 그죠? 컨트롤 바이 컨트롤링 더 리눅스 머신. 그리고 이 리눅스 머신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이 수집된 데이터가 카 펑션에 이전될 겁니다. 리눅스 머신 그죠? 그리고 더 리눅스 머신 마찬가지 머신 쉘 커뮤니케이트 위리 위리 카 디스 펑션 이 펑션과 소통을 하고 그죠? 이 펑션은 다른 자동차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all cars have their unique ID. unique ID이고 or 이게 IPv6 주소 형태가 되겠죠. IPv6나 뭐 기타 unique ID. IPv6로 이용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유한 식별 특정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렇죠? 그래서 CarTS가 특정 자동차에 할당이 되는 것. 요걸 이제 CarTX는 우리가 이 펑션을 하나의 펑션을 계속해서 복제해서 여러 자동차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식들 다른 알고리즘도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이 카 펑션 자체가 계속해서 복제되면서 새로운 자동차에게 이것이 하나씩 할당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코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카 펑션 자체도 다른 이제 수풀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게 될 텐데 주로 자동차가 소통하는 것은 그러니까 카 펑션 디스 펑션 communicate with 어떤 자동차를 통제하는 car controller function 그렇죠? car controller function controller function function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리고 and other cars with other cars 다른 자동차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다른 자동차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car function들끼리 car TS function들끼리 소통한단 말이죠. 그죠? 아, 이것도 적어 놓을게. 글쎄이 카 펑션 저 shall communicate each other. communicate each other. 이렇게. 자, 그럼 카 컨트롤러 펑션을 또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되겠죠? 하나 더 해서 카 컨트롤러. 카 컨트롤러. 컨트롤러 펑션 TS. 요걸 하나 정의할 텐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낫겠네요. 카 컨트롤러 요렇게 하고 예 카멜 케이스는 나중에 또 나중에 카멜 케이스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카 컨트롤러 펑션은 어느 하나의 카와 다른 카들의 소통을 중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통량을 제어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this function function shall determine the speed and the path of each car. 각 자동차의 속도와 경로를 이 car controller function이 결정을 하는 거라고. 요것은 reside 하는 것은 this function shall reside in 수풀. 수풀 서버에 리자이드 하는 걸 알겠습니다. 이 수풀 서버에 리자이드 한다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중앙 집중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서버들은 미리 한번 얘기를 적어 놓을게요. All 수풀 서버 servers shall compose 뭐라 하느냐니까 decentralized 다 federal
Decentralized Federation. Federation을 구성이 될 겁니다. With the XMPP protocol. XMPP protocol. XMPP에 대해서는 우리 또 별도의 과목에서 시리즈에서 다루었었죠. 그러니까 수풀 서버들이 구성하는 별도의 웹, 독립적인 웹, 그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어지는 또 주제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WWW와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구동되는데 기존의 WWW는 W3C에 의해서 통제되지만은 여기 있는 이 스페이스 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통제자가 그러니까 관리자가 별도로 없이 구동되는 그러한 웹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그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어쨌거나 카 컨트롤러는 수풀 서버에 있고 수풀 서버는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있죠. 그래서 제조시 환경면을 관할하는 수풀 서버가 있으면은 이 수풀 서버는 제조시 환경면에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들의 속도와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거는 머신러닝 모듈이 탑재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치 카 컨트롤러, 카 컨트롤러 인 이치 수풀 서버 쉘 컨트롤 컨트롤 더 뭐 all랄까요? All cars in each region. Control the by the server, the 수풀. 그죠? 그리고 제주시를 그러니까 환경면에 할당된 수풀 서버, 그 수풀 서버에 설치된 카 컨트롤러가 제주시 환경면에 있는 자동차들의 주행을 제어하고 제주시에 할당된 수풀 서버. 그죠? 그 수풀 서버에 설치된 카 컨트롤러는 제주시를 오고 가는 모든, 그죠? 근데 환경면은 제주시에 속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 역할이 결정되게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하이어아키컬 구조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어카, if 원카입니다. 원카 starts from region A. A 리전에서 출발하고 and ends at the same region. A죠, 그죠? Then the car is controlled by the super server over the region. Then region A죠. 만약에 자동차가 리전 A에서 출발을 하고 리전 A에서 여행을 끝낸다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는 그 리전 A에 할당되어진 수풀 서버가 그 자동차의 경로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작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좀 적게 놓을까요? 좀 더 넓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원카가 starts at region A and at region B. 만약 A에서 출발하고 region B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the car는 control by the 수풀 서버 which encompass 그 region A와 region B를 모두 both A and B. A and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 애월읍 제주시 애월읍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한림읍에 도착하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는 애월읍과 한림읍을 포괄하는 상위 계층, 상위 지역, 그건 제주시죠. 제주시를 통제하는 수풀 서버가 그 자동차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동차들 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어하는 제어 모듈들이 누가 제어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카TS가 뭐예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자동차들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1cm 그죠? 오차 범위 그래서 놓을까요? 더 에러 에러 스코프라고 그럴까요? 오버 GP
S data shall be less than 1cm 미만인 일이에요. 오차 범위. 오차 범위가 1cm 미만인 GPS 좌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그 관련 코딩을 할 건데, 뭐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삼각측량이에요. 우리가 삼각측량을 주로 어디 쓰느냐니까 토지 구획 정리할 때 삼각측량을 쓰는데, 요 자동차의 주행에서도 삼각측량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동차의 위치를 1cm 범위 내에 오차 내에서 특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도로에는 도로에 뭐죠? There is nothing then cars on all roads. 모든 도로에나 자동차 외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라거나 토끼라든가 뭐 노루라든가 기린, 사슴 이런 건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코딩하고, 그럼 실제 그런 거 사슴이나 뭐 기린이나 하마 이런 것이 도로에 등장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 돼서 그때 별도의 알고리즘으로 그런 건 또 처리를 합니다. 일단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코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들이 제각기 자신의 정확한 좌표를 카 컨트롤러, 그죠? 자신을 제어하는 카 컨트롤러, 자기가 어디를 이행할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마칠지를 그 경로에 따라서 자신을 제어할 컨트롤러가 달라지게 되겠죠. 한림업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자신을 컨트롤할 것인지, 제주시를 컨트롤러하는 컨트롤러가 자신을 제어할 것인지, 각 자동차마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참조해서 카 컨트롤러가 최적의 특정 지역, 한림업이면 한림업, 제주시면 제주시, 제주도면 제주도, 제주도 전체의 효용이 최대 가치가 되도록 경로를 결정합니다. This function이죠. function shall determine the path and the speed, path speed 뭐 등등입니다. speed and time etc. of all cars in each region. 결정하는데 to maximize the benefit of the region입니다. region or society rather than that of the car. 특정 자동차의 최대 효용이 아니라 해당 지역 혹은 해당 사회의 최대 효용을 목표로 하고 해당 각 뭐 차량들의 어떤 경로와 속도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This function shall determine the priority among cars. 그래, 예를 들어서 긴급 자동차 911 이제 119, 우리나라 119 자동차는 have a higher priority죠. priority than other cars. 그래서 특정 자동차 혹은 특정 상태, 뭐 환자를 이송 중인 자동차, 뭐 그런 자동차, 특정 개별 자동차의 우선순위를 다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만 대의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그 100만 대 각각의 우선순위를 100만 개로 나눠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십니다만 사실 그렇게 합니다. This function shall give a priority to each car. 그죠? 지금 우리 도로에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는 우선순위가 경찰차 뭐 911 뭐 그리고 또 긴급 자동차로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자동차, 그렇게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자동차들은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시스템 OP의 경우에는 한국에 2천만 대의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2천만 대 각각이 우선순위가 2천만 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this function is basically machine learning 모듈입니다.
머신러닝 주로 우리는 텐스플로우를 이용할 겁니다.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카 컨트롤러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것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카와 카 컨트롤러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구성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것이 이걸 지금 와이파이라고 하긴 그러는데 와이파이 외에 다른 것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그렇고 그냥 와이파이라고 할게. 일단 와이파이가 주된 거니까 와이파이는 요거는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마찬가지 디스펑션 쉘 링크라고 해야 되겠네. 링크 calls and controllers. controllers in super server. calls on load. 길 위의 자동차들과 그리고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 super server에 있는 컨트롤러, 카 컨트롤러들이죠. 그죠? 카 컨트롤러. 들을 중재하는 것이 이 와이파이 펑션입니다. 이 와이파이 펑션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it is allocated on each Wi-Fi device. 그죠? Which shall be installed along each load. 각 길을 따라 각 도로를 따라서 설치되는 것이 와이파이 디바이스를 설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데가 이상적인 장소죠. 가로등이나 가로등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가로등에 설치되어서 그 도로를 오고 가는 자동차들과 그리고 서버들 간의 무선 통신을 중재하는 것이 와이파이입니다. 이 와이파이는 타임스탬프를 가집니다. 그래서 this has 더 와이파이 디바이스를 할까요? 더 디바이스 has a timer. 타이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타이머를 가지고 그리고 타임 스탬프를 찍는 거죠. 그죠? add a time stamp onto the data received by each car. 각각의 자동차가 보낸 데이터에 타임 스탬프를 콩콩 찍는 것이 바로 이 와이파이 디바이스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the timestamp sent by cars and those timestamp입니다. timestamp generated 혹은 added by Wi-Fi가 complete. 서로 모순된다. 그죠? 혹은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타임스탬프가 모순된다거나 그럴 경우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그래. 그러니까 데이터스 커뮤니케이션이죠. 자동차와 와이파이 간의 소통이 차단되고 그러면 해당 자동차 그리고 해당 와이파이 둘 다 방출되게 됩니다. 익스펠 되는 거죠. 그죠? Both car and Wi-Fi device shall be expelled from the OP 네트워크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큐어하는 과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실제로 틀린 놈이고 어떤 애가 바른 애들인지 나중에 판단을 합니다. expelled 될 상황이 되면 판단을 해서 실제 잘못된 타임스탬프를 찍은 당사자, 그것이 와이파이 장치일 수도 있고 혹은 자동차일 수도 있죠. 실제 당사자만 익스펠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요 뭐에 OP로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이 다 0.001초 이내에 1000분의 1초 이내에 다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카 컨트롤러와 카와 와이파이 기지국이죠. 요 세 가지 펑션에 의해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죠. 머신러닝을 할 때는 어떤
앞에 있는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컨버르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라이다나와 레이다와 뭐 별의별 희한한 장치들을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오픈AI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GPS 좌표와 타이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간단한 리눅스 머신입니다. 그죠? GPS 좌표를 읽어드릴 수 있는 간단한 리눅스 머신. 그 GPS 좌표는 삼각측량에서 좌표가 뭐 구성된다고 했는데, 요카 자동차가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 와이파이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치 와이파이 디바이스에서 울트라 프리사이즈, 울트라 프리사이즈 GPS 코디넷, 코디넷. 가까이 와이파이 장치는 고정밀 1cm 오차 이내의 GPS 좌표를 갖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토지 지적 측량할 때 쓰이는 그 기술 그대로 이용을 했으면은, 각각의 와이파이 좌표가 설치된 가로등, 해당 가로등의 GPS 좌표를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 와이파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GPS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는 자신의 위치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삼각측량이에요. Each car can determine its position. 에서 마찬가지로 울트라 하이 디시전, 하이 프리시전 시전 GPS 좌표. 그죠? 요거 by communicating. Communication with Wi-Fi devices, which already has a ultra high GPS 데이터. 그죠? Wi-Fi 디바이스의 GPS 좌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의 GPS 좌표, 정밀한, 아주 정밀한 GPS 좌표를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각 자동차의 은밀한 GPS 좌표가 도출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카 컨트롤러는 각 자동차들의 경로와 스피드와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듈을 작성해서 들어야 될 텐데, 그 전에 요 방금 기술되어 있는 이 내용들, 그죠? 이 내용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들은 어디서 이어지느냐니까, 이게 아니고, 다시, 예. 얘도 아니군요. Just a moment 해주십시오. 이건가요? 여기 있군요. Open Lab Curricula. 지금 끊겨 있습니다. 다시 불러들여서. 쭉 내려오겠습니다. 대학 2년차 여기죠. 자, 요 녀석을 한칸 밀어넣고, 여기 밀어넣을게요. 밀어넣고 여기다가 작성해, 위에다 작성하겠습니다. Autonomous Driving. Autonomous Driving. 자, 요새 여러분들이 지금 제이 시리즈를 볼 때쯤이면은 이 Autonomous Driving에 이미 코드가 작성되고 있을 거예요. 그 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